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라이프치히에서 데뷔전을 치른 황희찬 선수가 라이프치히 데뷔전부터 데뷔골과 1어시스트까지 기록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이고 성공적인 퍼포먼스로 순조롭게 독일 무대에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벌어진 또 다른 해외파들의 경기에서는 신트트라이던의 이승우 선수가 마침내 벨기에 리그 데뷔골 및 2호 골을 장렬시키면서 프로 무대에서 처음으로 멀티골을 장렬시켰고, 홀슈타인 킬의 이재성 선수는 DFB 포칼컵에서 5부 리그의 리에라징언 알렌과의 경기에서 역시 멀티골을 장렬시키면서 맨 오브 더 매치에도 선정되었고, 프라이부르크의 권창훈 정우영 선수도 역시 DFB 포칼컵 경기에 동시 선발 출격하여 그중 권창훈 선수는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트루와의 석현준 선수 또한 프랑스 리그두 2라운드에서 시즌 1호 골을 뽑아내면서 이번 주는 정말 한국 축구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한국 축구계 경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아스퍼의 손흥민 선수 또한 2020-21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하였는데요. 토트넘 아스퍼는 오늘 경기에서 에버튼의 칼버트 루인에게 54분 선제 결승골을 허용하면서 0-1로 패배했습니다.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 봐도 토트넘이 에버튼의 강력한 중원 라인에 상당한 고전을 하면서 공격을 거의 풀어내지 못한 답답한 경기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손흥민 선수 또한 평점 6.64점에 슈팅 2회, 드리블 성공 0회 등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하면서 아쉽게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경기에 대한 현지 팬들의 반응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퍼포먼스야. 이 팀의 팬으로서 내 평생 동안 이렇게 게으르고 한심한 선수들을 본 적이 없어. 에버튼 팬질 해야겠어. 그들은 어떻게 팀을 운영하는지 알고 있거든. 코치 다시 데려오면 안 돼? 그가 너무 그립고 그 좋았던 시절이 그리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이 팀은 완전히 그냥 보통 팀이야. 해리 케인과 우고 요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선수들이 그냥 보통이고, 델리 알리가 경기하는 거 이제 못 보겠어. 에릭 다이어는 좋은 센터백이 아니야. 이미 나는 베르통원이 그리워. 윙크스는 쓸모없어. 우리가 득점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어? 아니, 아니면 위협이 됐어? 아니, 정말 지긋지긋한 게임이야. 무리뉴 전술은 진짜 끔찍해. 홈에서 게임하는데도 수비하고 앉아있고, 알리, 벤 데이비스, 윙크스는 쉿이야. 루카스 모우라만이 오늘 경기에서 이기려고 하는 유일한 선수처럼 보였어. 델레, 다이어, 호이베르그, 베르통원은 너무 게을렀어. 베르통원? 윙크스는 백패스를 사랑해. 소는 오늘 그냥 쉬고 있었어. 무리뉴는 센터백이랑 플레이메이커 좀 사야 돼. 얘네는 너무 편안해. 은돔벨레 오늘 전진 패스 2개, 살사 댄스 턴 2개, 패스 성공률 100%, 레알 마에스트로다. 이분은 평점을 매겼네요. 무리뉴 감독 또한 오늘 문제가 너무 많았는데 전술, 팀 선발, 교체가 모두 안 좋았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아무것도 괜찮은 전술은 없지만 미드필드에서 실력 있는 선수도 없어. 속도도 없고 창의성도 없고, 그 무엇보다도 슬픈 건 동기부여도 없어. 시즌 첫 게임이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등등 에버튼전 엄청난 졸전을 펼친 토트넘 아스퍼의 팬들은 팀에 대해 상당한 실망을 표했고, 한국 축구 팬으로서도 다른 모든 선수들이 잘해줄 때 손흥민 선수가 활약해주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은 뭐 다음 경기를 기대해야겠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